오늘 아침에 후보님께서 그 일간지 인터뷰에서 마피아 관련해서 배제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셨죠? 네, 오늘 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후보의 일관된 생각이고, 그게 그 저 인터뷰 자체가 하여튼 2월 4일인가요? 그 좀 시간이 좀 됐었죠. 그래서 그 배제할 생각이 없고, 그 다음에 그 방식에 있어서는 너무 떠들고 하는 거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, 또 후보가 핵심적으로 관여해서 해야 된다라는 입장, 그게 뭐 우리 입장하고 다르지 않습니다. 같습니다. 네, 후보님이 아침 인터뷰에서 단일화 관련 해서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하고 전격적으로 결정할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예, 예.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요? 예, 지금 열심히 본인이 당선되겠다고 뛰는 후보에 대해서, 그러니까 뭐 저 우리 후보가 DJP 연합에도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단일화를 하자 그러는 거는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. 그 인터뷰 중에서도 아마 내용이 나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, 그래서 그 좀 저기 좀 조용히 하더라도 조용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고, 나도 그다음에 저도 동의합니다. 상대에 대한 예의라고 보면 되겠죠. 후보님께서도 마치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쨌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면. 물론이죠. 마지노선이, 예. 그 어떤 시간적으로 마지노선이. 마지노선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. 네. 뭐 투표일 시작할 때라는 분도 있고, 그 다음에 투표용지 인쇄라는 분도 있고, 또 뭐 사전투표 전까지는 언제든지 열려있다는 분도 있고, 뭐 이런데, 네, 그 뭐 그 그 중간 어디쯤이 되겠죠, 한계는. 단일화 시기로 말씀해 주는 시기가 너무 넓은데, 선대본 차원에서 언제까지를 그래도. 지금 뭐 아주 깊이 생각하고 정확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.